안녕하세요. 크리머처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작업했던 거 이어가고 또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1번 영상에서 여기 단락 이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기 부분 정리하는 거를 단락 스타일로 쭉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 번호 앞에 이렇게 오브젝트를 일정하게 다 붙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글머리 기호로 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디자인을 그냥 단순하게 해놔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은 가끔마다가 여기 안에 앞에다가 뭐 기출 문제니 아니면은 뭐 중요 문제니 이런 별표라든가 그런 장식들을 달아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래픽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고정된 개체로서 이거를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오늘따라 이렇게 창밖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하지 않을까요? 아까부터 계속 다시 놓고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져가지고, 지금 이제부터는 시끄러워도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까 PDF에는 사각형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테두리,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 그 적당히 올려주시고, 일단 갖다 대봐요. 근데 1번보다는 이렇게 2번이라든가 3번 아니면 5번 이렇게 숫자가 좀꽉차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고정된 개체로 쓰려고 하는데 테두리가 이렇게 주황색이 들어가고 안쪽에 색깔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다가 색깔을 채워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색조를 한 15%에서 연하게. 자,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뒤쪽으로 보내서 그냥 수작업으로 배치할 때는 굳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를 고정된 개체로서 올려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이다시피 이게 고정된 개체는 글상자보다 앞쪽에 놓여지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뒤쪽 내용이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효과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여기 곱하기로 쓰는 거죠. 곱하기로 쓰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진한 글씨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색깔을, 원형 안쪽에 있는 색깔을 연하게 썼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숫자가 조금 진하게 올라가긴 했지만은 요 정도는 그냥 쓸만해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얘를 고정된 개체로 정렬할게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이 상자의 요점, 고정된 개체점을 잡아다가 마우스를 쓱 당겨갖고 원하는 부분에 딸깍 놓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고정된 개체로 정리가 되었죠? 여기 표시도 보이죠? 고정된 개체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쭉 넣을 건데요. 복사해서 붙여 넣기 전에 정리하면 좋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개체 스타일로 등록을 시켜 놓는 거. 왜냐면 이거를 위치라든가 색깔 같은 거 수정을 하려고 할 때요. 이걸 그냥 수작업으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더라도 그냥 밑작업 없이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 이거 하나씩 다 잡아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고 그 전에 대량적으로 이게 수정 작업 많이 할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타일을 이용하세요. 일단은 만들어 놓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개체 스타일 패널에서 새 개체 스타일 하시고 그다음에 개체 스타일 요거 시험 문제 일러스트 원형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기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7 확실히 확인하시고 획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확인해야 되는 거 연결 개체 옵션도 내가 아까 지정한 값으로 잘 들어가는지 이 값을 솔직히 몰라요. 그냥 쓰그러다 넣어놨는데 그게 사용자 정의 요런 값이 잘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게 되면은 별 이상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개체 스타일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얘를 복사하기 전에 여기 만들어 놓은 개체에다가 스타일을 제대로 씌워 놔야 돼요. 자,
스타일 쉬워졌죠? 이렇게 스타일 쉬워진 오브젝트를 복사하세요. 자, 이거 복사하는 거.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이 참조점을 쓱 마우스로 안 보이지만 한번 쓱 잡아봐요. 그 다음에 컨트롤 X 해봐요. 잡힌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딴데 가서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을 거예요. 원래는 이 부분도 아까 시험 문제 여기 포토 1번, 일러 1번 이렇게 구분을 찾기 바꾸기로 구분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붙여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단락 스타일의 이 기준과 이런 부분을 설명하느라고 아까 이 부분까지는 같이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수작업 해야 돼요.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V,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V, 올려놓고 컨트롤 V, 올려놓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은 몇개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양을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할 때는 아까 처음에 여기 포토 1번, 일러 1번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찾기 바꾸기 할때 그때 같이 쓰세요. 그렇게 쓰는 방법은 지난번에 한번 한적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포토샵 와서. 자, 포토샵 와서는 일단은 붙여 넣읍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바꿉시다.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새 개체 스타일에서 여기 기준을 아까 만들어왔던 시험 문제 일러스트 원형 이걸 선택하시고 재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없어졌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이름을 시험 문제 그 다음에 포토샵 원형이라고. 자, 여기 단락 스타일에서 정리하는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 있죠? 이런 습관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준이 어떤 거가 되어 있는지가 익숙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맨앞 단락에 있는 내용을 다 기준으로 삼아서 정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기준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거 확인했으면 이제 7 가서, 여기 포토샵 색깔에 15%, 그다음에 획도 포토샵 색깔 자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누르고 그다음에 이 상자에다가 포토샵 원형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이걸 복사합시다. 이것도 안 보이겠지만 여기 앞에 여기 고정된 개체 점 표시 있는 부분을 잡아다가 쓱 들어가 봐요. 그러면 커서가 뭔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따 한번 컨트롤 X 해봐요. 복사가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블럭으로 저 고정된 개체 참조점이 잘 잡힌 거예요. 컨트롤 Z. 자, 여기 선택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딴데 가서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잘 붙죠? 올려놓고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 쭉 붙여줘요. 자, 이렇게 해서 10군데 붙여놨고요. 자, 이렇게 붙여줬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혹시라도, 이 테두리 색깔을 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테두리 색깔이 아니죠. 테두리 두께. 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일러스트 파트와 포토샵 파트를 같이 수정해 주려고 하면은, 기준을 건드려야죠. 지금 기준, 아까 만드는 거 보셨지만은, 일러스트 원형이 지금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획에, 가서 획 두께를 1로 낮춰볼까요? 자, 얇아졌죠? 확인 눌러서 일러스트 파트 가서 확인해 보면은 일러스트 파트도 이렇게 얇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나중에 수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닐 뿐이니까 컨트롤 Z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꼭 여기 앞에 번호 다는 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자, 이렇게 보기에다가 이런 그림 다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만 만들어서 그 기준을 만드세요. 근데 기준이라고 해봤자 그냥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불규칙하게 움직여지죠? 여기 요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은 그때그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는 스타일 만드실 필요 없고요.
그나마 이게 내용을 보시고서 좀 많이 쓰게 될것 같다라는 부분만 스타일 기능을 쓰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는 자 이렇게 이런 거 펜툴 앞에 이런 모양 달아주는 거이 부분만 개체 스타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자 일러스트 넘어가서 여기 펜툴 있는 부분 일단은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일러스트에서 여기 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을 거야. 이 그림은 저렇게 캡처해 놓은 부분이니까는 여기서 이 펜툴 부분만 갖다 써야 되겠죠? 일단은 가지고 와서 쬐그맣게 그려봐요. 아, 너무 쬐그맣게 그렸군요. 일단 눈에 보일 정도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펜툴 있는 부분만 상자를 잡아서 왜안 움직일까요?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를 잡아서 왜안 잡히죠? 저는 여긴 되는데 아 뭔가 개체가 들어가요. 뭔가 개체 스타일이 있었나 보군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안 주시는 분들은 요거 개체 스타일에서 없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재정 치우기 이거 한번 누르셔갖고 쓰시면 될 거예요. 어? 그런데도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도 안 잡히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는 되는군요. 뭐가 걸려있죠 지금? 뭐가 걸려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자 여기 가둬놓을게요. 일단 안 돼도 일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든 거를 저쪽에 가져가서 배치를 해볼게요. 일단은 3번 문제에 여기 부분이죠? 갖다 대보고서 적당한 크기를 정해야 되겠죠? 자, 상자만 늘어나는 거 말고 같이 늘어나는 거 컨트롤 시프트 맥은 커맨드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서리 잡아서 쓱 움직여서 글자와 비슷한 크기로 자,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밀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스페이스를 조금 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벌려서 놓고 자, 이렇게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도 고정시키는 거. 자, 여기 상자의 이 부분 잡아다가 쓱 당겨 줘서 글자 앞에다 넣었어요. 자, 고정된 개체가 되었네요. 확인하는 거, 이게 엔터를 딴 데다가 넣어갖고 잘 따라다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이것도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바꾸게 될지 모르니깐 개체 스타일로 등록을 시켜 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상자 선택하고, 새 개체 스타일. 그 다음에 칠이라든가 획 같은 거 필요 없고 지금 확인할 옵션이라고는 연결 개체 옵션밖에 없네요. 자, 연결 개체 옵션 확인하시고서 스타일 이름 보기 그림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보기 그림 해주고 나서 확인 눌러주고 이것도 잊지 마시고 선택하고 만들어 놓은 개체 스타일을 꼭 적용시켜 주세요. 자, 했죠? 그럼 이제 갖다가 붙여 넣을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글자 있는 데서부터 여기 공백이 있는 데까지, 저는 여기까지 선택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선택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한칸 잡고 컨트롤 V 해보면은 잘 붙어요. 그리고 여기 도형 툴에 관련된 안쪽 그림을 선택을 하고서 도형 그리는 툴을 위치를 움직여 줘서 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C 한게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이걸 선택하고서 컨트롤 V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다시 자 여기 잡고서 컨트롤 V 다시 해봤는데 안 돼요. 안된게 아니고 분명히 참조점이 있잖아요. 참조점이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상자가 여기가 있는 거.
자, 여기 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컨트롤 Z. 아까 여기 보기 그림 개체 스타일에서 연결 개체 옵션에서 보게 되면은 X 기준점이 텍스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이런 값으로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2번, 4번 여기 가서도 자리가 이쁘게 잡히려고 하면은 기준이 여기 아니고요. 바로 앵커 표시자가 되어야 되겠죠? 앵커 표시자라고 하니까는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자, 앵커 표시자 요거 이렇게 바꿔주고 X 값을 수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으셔야 되겠죠? 자, 저는 요 위치 1mm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0.7. 저는 요 위치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Y축은 건드릴 것 같고, 자, 그래서 X 기준을 바꿔 놓으시고 위치도 조정했으면 확인 누르시고, 자, 이제 다시 여기 앞에 참조점과 공백들까지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와서 컨트롤 V 붙여봐요. 이번엔 잘 오죠? 여기도 선택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잘 오죠? 그래서 자, 여기 안쪽 그림을 선택을 하고 잡아갖고 브러쉬 툴이 보이게끔 위치 수정해요. 그럼 지우개 툴 바꾸면 되겠죠? 자, 여기 상자 선택하고 따당 선택해서 지우개 툴이 나타나게끔 위치를 잡아줘요. 한 칸이 근데 더 들어갔나 봐요. 자, 여기 한칸 지워주고, 자, 요런 식으로 그 위치들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 완성되어 있는 걸 보시고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4번에도 그게 있네요. 4번 부분에도 가져다가 해봐야 되니까는, 자, 일단은 여기 앞에서 컨트롤 C 했던 게 있으니까 컨트롤 V 해주고 안에 파일을 미리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자 선택하고 가져오기 명령 실행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저는 데스크탑 잠깐 갔다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패스파인더 패널, 자, 요거죠. 자, 했더니만은 위치가 안 보이네요. 자, 일단은 위치가 보이게 비율이 맞추게 프림 채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그림만 선택해서 적당하게 늘려보고, 안쪽 오브젝트 선택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크기 조절해서 적당히 보이게끔 조정해주세요. 또 아직도 작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크기로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일단은 정했으면은 이제 복사하면 되겠죠? 자, 여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일단은 붙여 넣었으면은 이제 안쪽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해당되는 버튼이 보이게끔 수정해 주시고, 여기도 가서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버지니까 이 버튼 해주시면 쓱, 자, 이렇게 잡혔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엔터를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자기 위치를 잘 따라다니면은 고정된 개체가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자, 아까 포토샵에 이제 하나 더 있었죠? 오케이, 3번. 자, 여기도 일단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고 툴 넣어줘야 되겠죠? 상자 선택하고 가져오기 명령으로 여기는 파일들이 따로 나눠져 있군요. 지금 사각 마퀴 툴 요거 선택해 주시고,
안쪽 내용이 보이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안쪽 내용이 조금 더 커져야 되겠군요. 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형 마큐 툴 여기 있으니까는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요 내용을 원형 마큐 툴로. 바꿔줬고요. 그다음에 폴리고널 라조 툴 여기도 똑같이 가져오기 명령으로 라조 툴이니깐 요거 상아글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열기 그다음에 안쪽 그림 선택해서 자 크기가 적당히 보이게끔 조절해주세요. 폴리고널이니깐 얘가 아니고 요거죠. 그다음에 슬라이스 툴 이것도 가져오기로 슬라이스 툴 열기 그다음에 안쪽 그림 선택해서 해당 아이콘이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 요런 보기 같은 거. 자, 요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일단 4번에 저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저것도 일단 내용을 가져가 봐요. 4번에 관련된 거니까, 일러스트 요거죠? 자, 요거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일단은 4번 있는 데다 근처에다가 적당히 보이는 크기로 얹어봐요. 얹어주시고, 그리고, 위치 잡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이 상자를 어떤 이렇게 기준 끝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뒤쪽을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앞쪽을 자,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근데 앞쪽에 귀찮아질 게 뭔가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뒤쪽에다 붙여도 괜찮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내용이 있는 것만큼 밀어내는 명령 있죠? 이 상자에 있는 것만큼 밀어내는 거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개체 건너뛰기. 상자 선택하고 하셔야 돼요. 상자 선택하고서 개체 건너뛰기. 자, 이만큼 밀었어요. 그래서 위치 같은 거 선택하시고, 조정해 주시고, 고정된 개체로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거 선택하고, 고정된 개체, 점을 잡아다가, 자, 여기 저는 문항 뒤에다가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된 개체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 엔터 잡아서 움직여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정하기도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요것도 자, 5번에 색상 견본 패널 저 부분도 이렇게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파일에서 자 스와치 패널 자 요거를 가져다가 일단은 적당히 보이는 곳에다가 얹어주시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자 밀어내기 밀어내는 걸면 자 이렇게 옆으로 놓으셔도 돼요. 자이 방법을 쓰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요거 1번하고 2번 여기가 탭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PDF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옆으로 한쪽으로 놓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아, 그치만, 여기 5번, 요거 설명 드려볼까요? 자, 어떤, 밑에가 약간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거 쓴 거예요. 그라디언트 패더 도구.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쓱 해주시게 되면, 이만큼이. 자, 이렇게. 없어져요. 자, 없고 불필요한 부분.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스와치 패널이라는 부분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개체 건너뛰기 똑같이 실행해 주시고 자, 이렇게 그다음 패더 위치를 조금 더 알아드릴까요?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고정된 개체 여기 잡아다가 쓱
고정된 개수를 정리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5번 뒤에 엔터를 펑션 엔터 아니면은 이렇게 문자 메뉴에서 줄바꿈 문제에서 단 나누기 이거 아니면 페이지 나누기 요걸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뒤쪽으로 그냥 무조건 밀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또 이제 볼까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7번하고 8번. 자 7번 다는 건 똑같으니까 자 이것도 마저 해보시고요. 파일에서 7번에 관련된 자 요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단은 위치 잡아주시고요. 적당 크기 조정하고 위치 조정하고 그 다음에 밀어내는 거 적용해주시고 밑에 상자 좀 잡아가고 약간 자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고정된 개체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안 해도 상관없는데 안 하면은 줄 같은 거 조절할 때 이렇게 저 상자를 따로따로 조정해야 된다고 계속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얘도 고정된 개체로 마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7번. 자, 7번은 어피어런스 패널을 여기 옆에다 붙일 거니까 자, 거기 요거 가져다가 일단 위치부터 잡아봐요. 적당해 보이는 크기 해보시고, 자, 얘는 이제 여기 왼쪽에다가 붙일 건데요. 왼쪽에다 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1번, 2번, 여기 탭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블럭 잡아서 엔터로 바꿔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갖다 대봐요. 갖다 대고서, 자, 이거 밀어내는 거. 여기 테두리 상자 감싸기. 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옆에 밀리고 있죠? 근데 8번에 영향이 가고 있네요. 자 이거 이제 귀찮으실 것 같으니까 얘는 요거 없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만 수작업으로 벌려요. 자 여기만 그냥 선택하시고 가끔가다가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2번하고 4번 위치 여기에다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갖다가 놓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고정된 개체로 정리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8번 자 요것만 수작업으로 밀어야 되겠죠? 8번 문제 있는 행에다가 커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 이전 공백을 충분히 조절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다 무조건 자동으로 해 되면 좋겠는데 자동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네요. 이렇게 근데 번호가 지금 하나 밀려 있죠? 5번, 6번, 7번. 자 원래는 요게 위에가 6번이 돼야 되는데. 지금 행이 하나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됐나 봐요. 자,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이걸 치워보면 여기가 엔터가 뭔가 제대로 안 끊어졌나 봐요. 다시 뒤에다가 놓고 엔터로 끊어주고 원래대로 당겨서 올려보면은 그래도 여기가 적용이 안 됐군요. 자, 일러스트. 아, 요게 제가 이게 다른 걸로 선택했었나 봐요. 자, 요거를 일러스트 단락 스타일로 제대로 선택을 해줘야지. 뒤에가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있는 포토샵에 있는 자, 이 항목 다는 것도 한번 마저 해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그래갖고 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끝까지 보실 분들은 보셔도 돼요. 전 지금 마저 좀 달아보도록 할게요. 5번 부분 가야 되겠죠?
5번 부분도 옆에다가 놓을 거니까 여기 엔터를 내려주고 엔터를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일단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적당한 위치와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저는 이쯤에다 놓고 상자 크기를 조금만 늘리고 저이 정도 그러면은 안 보여도 여기 블럭 선택을 하시고 그려쓰기 값을 쭉쭉쭉쭉쭉쭉 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 어울릴 만한 부분에다가 갖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6번 미는 거 이것도 6번 행에다가 커서 올려 놓으시고 탈락 이전 공백 아이고야 잘못 냈네요 탈락 이전 공백을 쭉쭉쭉쭉쭉쭉쭉 밀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치 다 확인했으면은 얘를 고정된 개체로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5번 다음에 6번은 그냥 강제적으로 오른쪽 페이지로 원할게 넘어가길 원하니까 여기에다가 끝에다가 5번 끝에다가 커서 올려놓고 아까 했던 거 줄 바꿈 문자 삽입에서 페이지 나누기 딱깍 실행해주면은 자 넘어갈 거예요. 넘어갔지만 한행 있는 거 땡겨줘서 올려주시게 되면 왼쪽 페이지에 다섯 문제, 오른쪽 페이지에 다섯 문제가 이렇게 놓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7번하고 8번 자 마저 해볼게요. 7번에다가는 레이어에 관련된 거니까 레이어 패널 요거 가지고 와서 일단은 얹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한행 다 차지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정된 개체로 쑥 정리하고 그 다음에 8번은 여기가 너무 기니까 내려와야 되겠군요 아 그래서 6번을 저로 당겨야 되겠군요 자 6번 당겨주고 다시 자 6번에 걸리는 거 포토샵 문제 그리고 이전 공백 밀어주고 7번은 자동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대로 써도 되겠군요 자 8번에다가 쓰는 거 브러쉬 화면이었죠? 이거 가지고 와서 얘는 좀 크게 달아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밀어내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 위치 등을 조정해 주신 다음에 얘도 고정된 개체 정리하는 거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일단 위치 같은 거다 잡아놓고 요거 잡아다가 쓱 넣어주는 거. 자, 고정된 개체로 정리가 됐죠? 그럼 이렇게 모든 그림들을 다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고정된 개체로 놓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 문제들의 저 간격을 벌리자, 행간을 벌리자라고 했을 때 단락 스타일에서 시험 문제 기준에 이 단락사를 들어가서 드러스윙 간격 가서 이전 공백이라든가 이후 공백을 건드리더라도 자꾸 말이 꼬이는군요. 여기 이런 오브젝트들이 다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죠? 그만큼 나중에 가서 디자이너가 수정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잘안 되시는 분들 고정된 개체 정리하는 거 해보시고 또 영상을 좀 잘라야 되겠군요. 조금 있다가는 요거 이렇게 옆에 팁박스 다는 거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정된 개체 안 되시는 분들은 마저 더 정리를 해보세요.